안녕하세요. 조병의 박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제27편 고구려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재 선생님께서 저술 하신 조선 상고사 중에서 제4편까지 살펴봤습니다. 제1편은 총론이고 제2편 수두시제 시대, 제3편 삼조선 분립시대, 제4편 열국의 제웅시대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5편 고구려 전성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1장 기원 후 1세기 초 고구려의 국력 발전과 그 원인, 제2장 태조왕과 차대왕의 그 문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상고사는 1편에서 제12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4편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상고사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자료로 작성은 하겠지만은 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 12편까지 빨리 마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공부가 좀 충분히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1장 기원 후 1세기 초에 고구려가 어떻게 국력을 발전해 왔는가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이후부터 한 3, 4세기까지 한강 이남 곧 남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나라를 세운 초기 단계라서 압록강 이남 곧 중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다 세력이 쇠퇴해지고 압록강 이북, 곧 북조선, 북부조선의 여러 나라들도 크게 기울어져서 가라나 신라나 백제나 남낭랑이나 동부여의 두 나라들이 다 기록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오직 고구려와 북부여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여러 나라 중에 이제 크게 떨쳤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주류왕 이후 연대가 삭감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들도 모두 다 빠져서 그 사적을 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진화사에 의거하여 고구려가 진화와 선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한두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단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세기 전후에서는 고구려의 건국 연대가 200년간 삭감이 되었고 또 우리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고 단지 중국의 진화사의 몇몇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대주류왕 이후에 고구려의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대진화와의 관계는 고구려가 동부여와 남낭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늘 한나라와 다투더니 기원 후 1세기경에 한나라의 외족 왕망이라는 계급이 나와서 고대 사회주의적인 정제법을 시행하고
한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여서 일종의 공산주의적 국가의 건설을 시도해서 진화 본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러 나라까지도 그러한 관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외족, 한나라의 정통 족속이 아닌 외족에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정전법을 시행하고 또 그 한나라의 문화를 세계로 이렇게 퍼뜨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 이전에 진화는 수천 년 동안에 왕조의 변혁과 군웅의 쟁탈이 아주 많았지만 기실, 의례 세력이 갑의 세력을 대신할 때에 민중에게 한때 요역을 면제하고 부역을 감해 준다 하는 육장의 해정으로 고식적인 편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화의 그 수천 년 동안에 왕조가 이렇게 바뀔 때 갑의 세력에서 의례 세력으로 바뀔 때 이제 요역을 부역이죠. 요역을 면해주고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망은 오래되지 않아서 옛날 규정들을 다시 회복해서 폭으로서 폭을 대신하는 극이 되풀이 될 뿐이었으니 이를 무의식과 내란이라고 일컬을지언정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왕망이 나타나서 부역을 깎아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것은 내란적인 의미이지 어떤 혁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왕망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토지를 평균하게 나누어 빈부의 계급을 없애자는 생각을 대담하게 실행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동양 고대의 유일한 혁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정연술 발생의 경과와 악망의 약사를 말하기로 한다. 그래서 진화사에서는 각거리 바뀌고 했을 때 그거는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왕망은 아주 대담하게 정전법을 시행을 하고 또 빈부의 격차, 계급의 격차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평균해서 나눠준다는 그런 정전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전제도는 부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각 시대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그 방법들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연령에 따라서 주로 이렇게 토지를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남녀와 노비 또 소에까지 숫자를 세가지고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15세 남녀가 많더라도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소가 있으면 소에까지 땅을 나눠줘서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여자와 또 노비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폐지도 했고 또 당나라 때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또 과부한테만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배분해 주는 것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평양에서 정전제를 실시한 그 유적지도 지금 이제 평양에 남아 있다는 그런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가족 단위로 나이 연령에 따라서 남녀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를 나눠줘서 가족 분조제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러한 방법들을 다 시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단지 선생님께서 앞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전설은 진화의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초,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 제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귀족들, 상위 계층들이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사치가 심해지고 또 전쟁이 끝날 날이 없고 부세가 자꾸 높아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가져가고 또 인민의 그러다 보니까 인민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약이라는 사람 BC 518년 458년 노나라의 사람인데 공자의 제자죠. 그래서 유학이나 맹자 등 일부 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구제하려고 토지 평준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평준서 중에 바로 이제 정전서를 정전법을 이제 제창하기에 이르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우에 보면 수많은 공부들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정자만이 이제 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유자 유약은 자자를 붙이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존칭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약이나 맹자에 의하면은 진하의 하상주 3대가 다 정전제를 시행했다. 그래서 정전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우물정자를 구획을 해서 바깥에 8군데는 개인이 소유하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이게 관리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바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자 모약의 900요의 땅을 8집에 나누어 주어서 한 집이 100묘씩 이제 경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100묘 가운데 있는 부분, 우물 정자의 가운데 있는 부분은 공전이라 하여 8사람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룡에 바치게 하고 또 각자 경작한 100묘에서 소출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해서 이를 11세라 이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대의 성왕들은 다시 나지 않고 중국이 분열해서 전국시대가 되며 제후와 왕들이 그 백성들한테 이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전제를 없애버리는 동시에 정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고 그 원시 공산제가 있었음을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다 같이 공언하는 바이다. 진화도 그 태고에 균전제도가 있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아까 얘기한 유약과 맹자 등이 주장한 정전제는 당시 조선의 균전제를 눈으로 보고 혹은 전에 듣고서 이를 모방한 것이고 그들이 자임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내에 옛 문적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그 정전제는 우리 고조선에서 실시한 균전제를 눈으로 보거나 혹은 또 전에 들어서 모방을 한 것이다. 자기들 기록에는 그러한 정전제에 대한 근거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다만 조선의 정전제와 맹자가 얘기한 정전제의 차이점은 있다. 그 차이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선의 균전은 팔가 동전이 아니고 사가 동전이다. 8쯤에 나누어져서 그렇게 11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 동전이다. 지금 평양이나 경주에 남아있는 기자형의 고전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는데 기자가 평양이나 경주에서 시행한
그 정자의 모습이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 충분히 이 사가 동전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세제는 10분의 1을 11세가 아니고 20분의 1을 취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는 땅 중에서 그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다. 맹자가 맥은 20에서 1을 취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바로 이게 정교 서류다. 맹자가 맥, 맥은 우리 맥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맥족은 20분의 1을 취한다. 맥이 27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사가 동전의 20세 1을 모방을 해서 진화해서 맹자가 그렇게 실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들이 사가 동전대를 8가 동전대로 고치고 20분의 1의 세제를 10분의 1로 고쳐서 조선과 다르게 하고서는 자기들 자존심, 자존적 근성이 깊이 박힌 그들이 이를 조선에서 가져왔다 하면 숨기려고 함을 꺼려서 숨기려고 진하의 선대 제왕의 유죄라고 선대들이한테 물려받은 제도라고 속이는 동시에 조선을 이맥이라고 그런 것이다. 조선의 정전은 이맥의 제도라고 배척해서 춘추의 공양전, 공략전이나 맹자와 마찬가지로 11보다 적게 받는 자는 대맥, 소맥이다라고 하고 맥은 오곡이 잘 되지 않고 오직 기장만이 나는데 백간 유사를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20분의 1만 받아도 족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보다 적게 받는 말은 이제 대맥 소맥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맥은 기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맥은 기장. 기장은 오곡이 잘 되지 않고 오직 기장만 난다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만 받아도 백간이나 유사를 먹여 살리도 충분하였다. 그래서 20분의 1만 받았다라고 이제 추춘의 공양전 이런데 또 맹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은 부어 옥저전에 부여나 옥저전에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 기름지고 아름다워 오곡이 잘 된다라고 하였고 위락지에 부여 고구려 등에 전해서는 그 벼슬에는 상가, 대로, 패자 등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맹자나 공양 등의 말이 근거도 없고 이론에도 맞지 않는 조선 배척론임을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얘기했던 땅이 비옥하지 못해서 기장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후한서의 부여나 옥조전 그리고 또 위락의 부여나 고구려전에 보면 그게 아니다. 땅이 평평하고 넓어서 기름지고 아름다워서 오곡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다 틀린 말이다. 조선을 배척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한시대 사람 조정비가 쓴 5월 춘추에는 하우의 정전이 조선의 것을 모방해서 해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정한 자백이다. 조엽이 썼다는 5월 춘추는 춘추시대 말기 패권을 다투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패권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흥망성쇠를 써놓은 역사책이죠. 거기에 보면 하우에 정전이 조선의 것을 모방해서
행한 것이다. 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제는 진화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조선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중국 기록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진화놈들이 저들이 정견서를 아무리 높여 외치더라도 본래 민중을 휘동하여 부귀의 계급을 타파려 한 운동이 아니고 오직 임금이나 부귀의 계급을 설복하여 그 이미 얻은 부귀를 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민중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므로 민간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임금이나 귀족들은 바야흐로 권리의 쟁탈에 급급하여 정전제의 길을 기울은 사람이 없었다. 진시황이 여러 나라를 토별하여 진화를 통일하고 진화의 모든 재부를 독점하여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이세에 망하고 8년의 큰 난리를 한 나라와 겪으면서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있어 왔던 귀족과 토 세력들이 많이 멸망해서 부귀 계급이 훨씬 줄고 인구도 난리통에 많이 줄어들어 농토 부족이 근심이 없었으므로 문제되어 오던 사회 문제가 얼마 동안 잠잠해져 왔다는 것이죠. 부귀 토들이 멸망해서 그 난리통에 줄어들어 난리통에 많이 농토가 줄어들어 부족이 이 근심이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년의 태평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인구가 많이 번식하고 또 근원과 대상이 발생해서 부자는 여러 고을의 땅을 가진 이가 있는 반면에 송곳 하나도 꽂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이제 생겨나게 돼서 사회 문제가 정치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치열하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논이죠. 지금 이제 우리 토지 상한제입니다. 일정 부분 이상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이런 오늘날의 제도죠. 그래서 한전이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인민의 땅을 얼마 이내로 제한하자고 하고 혹은 주례란 글을 지어 주례는 이제 원래 이제 주간으로 불리다가 전한 한나라 앞에 한자 말에 경전의 하나로 이제 인정을 받은 책인데 원래는 주간으로 불리는데 한해 경전이 되면서 이제 주례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주나라 초기 때 이제 공자가 지었다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전국 시대에 아주 저술되었다는 책입니다. 이 주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고대 진화가 정전제를 실시했다. 그 주공이 이제 이거를 지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어서 당시에 이제 제도를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의 정전제를 실시한 주공이란 성인이 이 글을 지었다. 그래서 거짓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 정전제도 없애고 이제 한의점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자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나라의 재실은 쇠약하고 외척 왕씨가 대대로 대사마 대장군의 직책을 가져 정권과 병권을 마음대로 하다가 앞에 얘기했던 그 왕망이 대사마 대장군이 되어서는 한나라의 평제와 유자영 두 황제를 독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신이라 하였는데 왕망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정전제를 실시를 하고 한문화의 세계 통일이라는 두 가지 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망은 저희들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기원전 45년부터 기원 후 23년까지 살았는데 중국 이제 한나라 전환 말기에 관로이자 신나라의 황제로서 자는 거군이고 위군 위성년 이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가는 원성 왕씨로서 그 출신은 이제 제북왕 전한의 육대손으로 아버지는 왕만이고 어머니는 그씨이며 형은 이제 왕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인물로 이 왕망을 단지에서 가져와서 우리 고조선의 정전제를 중국에서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길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례를 모방하여 온 진하의 정전 구획에 착수하고 정전을 구획을 하면은 백묘시 얘기해서 900묘가 있어야 되니까 아주 평평하고 넓은 곳에만 사실은 이 정전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라든지 땅이 비옥하지 못한 곳은 이 정전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제 정전제를 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구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획을 착수하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구획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획에 착수하고 또 사신을 이웃 나라에서 보내서 많은 재물을 임금에게 뇌물을 해서 인명과 지명을 모두 진화식으로 고치고 한문을 이제 배우도록 이제 했다. 이보다 앞서 흉노가 남북 둘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의 흉노는 지금의 몽고 북부에 응거해서 이제 한나라와 대응을 했으나 남쪽에 있던 흉노는 몽고 남부에 응거해서 한에 신복하였는데 한나라에 이제 복속이 됐는데 신하가 되었는데 이때 왕망의 사신이 남흉노의 선후 이제 낭하지사를 달래서 두 글자 이상의 이름은 진화문법에 어긋나니 낭하지사는 이름을 고쳐서 지라하고 흉노란 흉자가 순하지 못하니 항노라 고치고 선우란 선자가 뜻이 없으니 부구 중국이란 뜻으로 복우 복우 중국이란 뜻으로 복으로 고쳐라 했다. 이래서 이제 한나라 주변 나라들한테 진화식으로 이제 지명도 건치고 또 한문을 배우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름 또 아니면 그 벼슬 이름도 이렇게 다 바꾸게 했다. 그래서 낭하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듣지 않다가 왕망의 재물을 탐내어 한이 준 흉노 선후 낭하지사의 입문을 이제 버리고 왕망이 새로 주는 항노 보구지란 입문을 받았다. 그러나 왕망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남흉노가 간할하는 부중이 너무 많으니 혹 후일에 근심이 될까 하여 그 부중을 12부로 나누어 12 보구를 세우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낭하지사가 크게 노해서 드디어 왕망에 대응하여 싸우기에 이르렀다. 왕망이 여러 장수를 보내서 이제 흉노를 치는데 요동에 조수를 보내고 고구려 현이 군사를 징발하였다. 여기에 이제 고구려 현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고구려 현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고구려 현이란 무엇인가? 단체장께서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한나라 무제가 고구려 국을 현으로 만들려다가 패하여 소수 지금의 태자하 부근에 한 현을 두고 조선 여러 나라의 망명자와 포로 등을 끌어모아서 고구려 현이라 했다.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그 고구려 현을 저희들이 한사군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그 중에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통솔하는 장관 한 사람을 두어서 고구려 후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왕망이 이제 흉노를 치는데
요동에 조서를 보내서 고구려 현에 군사를 이제 징발하는데 이 고구려 현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라 무제가 고구려 현을 만들려다가 만들지 못하고 태자 부근에 현을 주어서 고구려 현이라고 했는데 고구려 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현도군에 한사군 낙랑인분 현도 그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한 사람을 장관을 두어서 고구려 후라고 일컬었다. 그 고을 사람들이 이제 멀리 이제 출정을 해야 되므로 이제 그것을 꺼리게 했다. 그래서 강제로 정발을 행하니까 고을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터로 가지 않고 모두 도둑이 되어 약탈을 했다. 징발돼서 끌려가던 사람이 너무 멀리 끌려가니까 전부 다 도망쳐 나와서 싸움터로 가지 않고 도둑이 되었다. 왕망의 요서 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패하여 죽으니 왕망이 대장군 의무를 보내 고울의 후 줄을 깨하다가 목베어 장안으로 보내고 싸움에 크게 이겼음을 보고하니 고구려 현을 하고구려라 고치고 조서를 내려서 여러 장수를 격려하여 이긴 기세를 타 조선의 여러 나라와 중로의 여러 부족을 쳐서 하나적 사설의 시설을 제촉했다. 이 내용이 단재선생님께서는 간단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때 왕망이 도망가는 고구려 현 한 사람 고구려 병사들을 추적하던 자기 부하 전담이 죽었는데 그 목을 가져와서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 그렇게 가짜로 얘기를 해서 왕망이 다시 여러 중로 부족 국가들을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망이 고구려 왕을 죽인 게 아니고 고구려 병사를 추적하던 도망간 병사들을 추적하던 자기 부하 죽은 목을 가지고 고구려 왕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선 여러 나라 북부의 고구려 등의 나라가 이제 왕망에 대항하여 공수 동맹을 맺고 왕망의 병령을 자주 침노하여 왕망이 이에 대조선 대흉로의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늘리고 사람을 이제 징발하게 되니까 전 진화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만 왕망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때를 지어 일어나 왕망을 토벌함으로 왕망이 마침내 패하고 한나라 강무제가 한나라를 중흥시켰다. 삼국사기에는 왕망의 침입을 유류왕 31년의 일로 기록하고 후 출을 고구려 장수 연비로 하였으니 이는 삼국사기 작자가 김부식을 얘기하죠. 고구려 고기의 연대가 줄어든 공안이 있음을 보고 고기의 연대를 이제 한서와 억기로 이제 끼 맞추고 한서의 고구려가 고구려 국과 관계없는 한나라 현도군에 고구려 현인 줄을 모르고 이를 고구려 국으로 잘못 알아서 한서의 본문에 그대로 초록하는 동시에 다만 유류왕이 왕망의 장수에 손에 죽어 그 머리가 한나라 서울 장안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사대노의 눈에도 너무 엄청난 거짓말인 듯 하므로 고구려 후추 다섯 자를 아장연비의 사자로 고친 것이다. 김부식이 흐리터분한 잘못은 많으나 연비는 곧 고기의 작자가 위조한 인물인 듯도 하다. 그러나 유류왕은 분명히 왕망보다 100년 전 인물이고 한서에 말한 고구려는 분명히 고구려국이 아니니
서로 참말로 연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유류왕 시대 고구려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지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 이 고구려가 고구려 국가는 관계없는 한나라 현도군의 고구려 현인 줄 모르고 고구려국이라고 잘못 적어놨다. 그것은 유류왕이 살아있던 연대를 이렇게 따져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 100년 전의 사람을 그때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 왕망은 진화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의식이 있는 혁명을 행하려 한 사람이다. 정전제를 실시를 하고 계급을 탈파를 하고 또 한문화를 이렇게 보급을 한 그런 인자 혁명을 해하려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을 이웃 나라를 너무 무시하여 남의 언어나 문자나 종교나 정치 풍속 생활 등 모든 역사적 배경을 묻지 않고 한문화로 지배하려 하다가 그 반감을 불어일으켜서 얼마간의 민족적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결과가 내부 개혁의 진행까지 저지하여 그 패망의 첫째 원인을 만들었다. 결국은 혁명을 하려다가 내부에 부딪히고 내부 개혁까지도 진행하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힌두수교가 비록 태고의 미신이지만은 전해오는 연대가 오래고 유행한 지역이 넓어서 한나라의 유교는 이를 대적할 무기가 못되고 이두문이 비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만든 것이지만은 조선의 인명과 지명 등 그 당시에는 모두 우리말로 지은 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선생님께서는 명사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명이 이동되고 도깨비도 하지 못하는 땅 뜨는 제주 이렇게 다 이동된다. 그 명사를 잘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명이나 명사 등뿐만 아니라 노래나 시나 기록이나 무엇이거나 다 이때 조선인에게는 한자보다 편리하였으므로 한자로 이두자를 대신할 가망이 없으니 왕망의 한문화적 동방 침략이 어찌 망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왕망은 진화 역사 이래 혁명을 하려고 이러한 토지 균전제 정전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은 그 정전제도 다 우리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고 또 우리 조선의 조선의 이런 문화들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한자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두자를 쓰고 있고 이두가 한문보다도 다 편하고 한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한 문화를 우리한테 심으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망상이었다. 그래서 패망하고 말았다. 하물며 훈노의 본 이름이 훈인데도 구태여 훈을 흉노로 쓰는 바람에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인들. 고구려의 본 이름은 가우리요. 고구려는 그 이두자인데 구태여 고구려를 구려 혹은 고려로 쓰는 것도 또 한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흉노를 훈으로 쓰고 우리 고구려의 원래 이름은 가우리인데 또 가우리를 이두자로 표현을 하면 고구려인데 고구려를 구태여 쓰려고 하고 그 고구려를 또 구려라고 쓰는 것도 다 한나라 사람들이 쓴 일이다. 한인들의 이러한 짓들도 괘씸하거늘 하물며 게다가 본명과 얼토당토 않는 글자를 가져다가 항노라 하고 하고려라 합니다. 왕맹의 폐함이 또 한 땅이라는 것이다. 앞에 자기 부하의
목을 가져다가 고구려 왕을 이제 죽였다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아주 높을 곳에다가 구려 아주 화려하고 좋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도 어떻습니다. 그래서 최고다에서 이제 고자를 붙였는데 그래서 이 고려를 고구려에 대한 열등감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고려라고 왕망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을이라는 원래 이름도 있는데 그걸 고구려라 하고 그것도 시기를 해서 하고려라고 이름을 지은 이 을도당토 않는 괘씸한 이 한인들의 그 짓 그런 걸로 봐서 왕망의 이 패망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에 대한 본 이름이 가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사전에는 어떻게 고구려에 대한 지명이 나와 있는고 제가 한번 여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국호 고구려의 어원은 구려에서 비롯하였다. 고구려는 구려에다가 크다 높다라는 뜻의 고자 대자를 붙지 말라서 큰 고을 큰 고을 높은 성의 뜻을 지닌 말이다.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는 것은 현토군. 현토군 서칠 때 그 속현의 하나로 토착민들이 큰 고을이라고 부르던 음락에 현을 설치하고 이를 고구려 현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 뒤 서기 전 75년 현토군이 퇴축된 이후 이 음락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되었고 이후 국호로 사용되었다. 5세기 중엽 이후는 높고 빼어나다는 한자의 뜻을 사려 고구려를 줄인 말인 고려로 공식 국호로 삼았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씨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전승 기록하는 고구려를 모두 고구려라 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단전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토착민들이 모여서 살게 한 고구려 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5세기 중엽에서는 고구려를 줄인 말로 고려를 공식 국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고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는 이제 왕씨 고려와 왕건이 세운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라고 기술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선 단군왕건이 세운 조선과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건이 세운 고려와 이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로 한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에 다시 고구려라고 썼다. 이렇게 우리 사전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비족과 이제 고구려의 관계는 어땠는가? 이 당시에 이제 선비족들이 만주 대륙 중원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한이 이제 충돌하는 사이에 있어서 고구려를 도우면 고구려가 이기고 한 나라를 도우면 한이 이겨 두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가 있었으니 곧 선비라 일컫는 종족이 그것이다. 선비가 조선의 서북쪽 몽고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가 흉노 모던에게 패하여 그 본거지를 잃고 내외 흥한령 부근으로 옮겨갔음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였거니와 그 뒤에 선비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대로 선비라 이끌고 하나는 이제 오한에 고기를 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목축과 사냥으로 생활하는 종족으로 이제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이제 업부락을 만들어 살았는데 부족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 대인이 있었고 각 부락마다는 이제 부대인이 있었다. 이 선비족들이 우리 이 조선 고조선의 서부 쪽에 있다가 이제 흉노 모던에게 패해서 흥한령 대흥한령 산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만주 고조선 최고 서쪽 북쪽 지역의 대흥한령 산맥 그 오른쪽에 이제 선비족들이 주로 분포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두 개로 논하졌는데 하나는 그대로 선비를 했고 하나는 이제 오한국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한은 여러 이제 마을로 이렇게 나누어 살았는데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은 대인이고 그 다음에 각 부락을 이제 다스릴 사람은 부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족들은 다 대인이나 부대인의 명자로 성을 삼으며 싸우기를 좋아하므로 젊은 사람을 존중하고 늙은 사람을 천대하여 문자가 없었으므로 일이 있으면 대나무에 새긴 것으로 심표를 삼아서 이제 무리를 모으고 또 모든 분쟁이 있으면 대인이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에서 지는 사람은 이제 소나 양으로 이제 배상을 하였다는 것이죠. 조선이 모던에게 이제 패한 뒤에 선비와 오한이 다 조선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의 여러 나라를 침략함으로 고구려 초에 유류왕이 이를 걱정해서 부분노는 추모왕과 유리명왕 때 활약한 건국 공신이죠. 초대 왕의 고구려 세운 왕의 동생이죠. 예, 추모왕과 유리왕 때 활약한 이제 건국 공신이죠. 부분노의 이제 계략을 쫓아서 계략에 의해서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왕이 친히 거느리고 선비국의 이제 전면을 치고 한 부대는 왕이 거느리고 이제 선비국의 전면을 치고 다른 한 부대는 부분노가 거느리고 가만히 사이길로 가서 선비국의 후면에 들어가서 왕이 먼저 교전하다가 거짓패하여 달아나니 선비가 그 소혈을 비워두고 다투어 추격함으로 부분노가 이에 소위를 습격 점령하고 왕의 군사와 함께 앞뒤에 쳐서 드디어 선비를 항복받아 속국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선비 이를 이제 쳐서 유류왕이 쳐서 속국으로 삼은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하시죠. 오한은 한해 무제가 위우거를 토벌한 뒤에 이를 이제 불러서 우북 평, 의양, 상곡, 안문, 대군, 진하의 이제 서북부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지계성, 산서성 일대로 옮겨 살게 해서 흉노의 정찰을 이제 맡아 보게 하였다. 그 뒤 소재 때에 오한이 날로 이제 세력이 이제 불어나므로 당시 한의 집권자 곽광이 훗날의 걱정거리가 될까 해서 오한의 선조 가운데 모던에게 패하여 죽은 참혹한 역사로서 오한을 선동해서 모한의 무덤을 파헤쳐서 조상의 원수를 갖게 하니 흉노의 오연제 선후가 크게 노해서 날린 기병 2만 명으로 오한을 치게 해서 오한은 한해 구원병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한이 한나라가 군사 3만을 내주어서 구원한다 이끌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흉노가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오한을 습격해서 수없이 학살하여 오한이 아주 쇠약해져서 다시 한에 대응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이제 앞에 얘기한 곽광 집권자 곽광이 훗날의 걱정거리가 되어 이제 나오는 이 곽광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8년 전향기 후기에 이제 정치가고 군인입니다. 자는 자명이고 중국에 지명이 재미있죠. 하동군 평양현 사람입니다. 하동군이 있었고 또 평양현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동군 평양현 사람입니다. 무제 때 이제 명장 곽거병이 있는데 한무제 때 무장 곽병이 있는데 곽병의 이제 배다른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망이 이제 때에 이르러서는 오한으로 하여금 이제 흉노를 치라하고 그 처자들을 여러 고을에 이제 볼모로 삼고 오한을 휘몰아서 흉노를 전멸시키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오한이 분하게 여기서 배반하고 달아나는 자가 많았다. 왕망이 이에 그 볼모로 한 처자를 죄다 죽이니 그 참혹함이 또한 심했다. 왕망이 망하고 진화가 크게 어지러워지니 고구려의 모본왕, 모본왕은 우리 사전에는 고구려의 5대 군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은 이 5대 군주가 아니라고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본왕이 이를 기회로 하여 요동을 회복하여 양평성의 이름을 고쳐 고구려의 옛 이름대로 오열혈이라 일컫고 선비와 오왕과 협력하여 자주 진화를 치니 한나라의 광무제가 한을 중흥한 뒤에 요동군을 지금의 난주에 옮겨서 설치를 하고 고구려를 막기 위해 장군 최동으로 요동 태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모본 왕이 선비와 오왕과 협력을 해서 진화를 자꾸 치니까 한나라를 자꾸 치니까 한나라 광무제가 요동으로 요동군을 옮겨서 우리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장군 최동을 이제 요동 태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동이 자꾸 전쟁에서 지고 금백으로 선비의 추장 편하를 달래서 오한의 추장 흠지분을 살해하게 하니 모본왕이 다시 선비와 오한을 타일러서 공동 작전을 취하게 되었다. 한나라는 계책이 없어서 한나라는 모본왕이 공동작전을 취해서 하니까 한나라는 계책이 없어서 해마다 2억 7천만 전을 고구려 선비 오한 세 나라에 바치기로 약조하고 수전했다. 채동이 자꾸 지는데 그래서 선비의 추장을 달래서 이제 오한의 추장을 이제 살해를 하니까 모본왕이 선비의 오한을 다시 타일러 가지고 한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한나라가 항복을 하고 2억 7천만 전을 2억 7천만 전을 이제 고구려와 선비 오한에게 바치기를 하고 이제 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본왕이 한나라를 이기니까 몹시 그만해져서 몸이 아플 때는 사람으로 누울 자리를 삼고 누울 때는 사람을 이제 베고 눕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로 삼아서 꼼짝만 하면 그 사람 목을 베어서 죽이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수없이 많아져 시신 이제 신하 두로가 왕의 베개가 되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일찍이 친구에게 울면서 그 사정을 하소연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를 살게 함으로 우리가 임금을 위하는 것인데 우리를 죽이는 임금이야 도리어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옳소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임금인데 우리를 죽이는
임금이니까 임금은 우리의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 그래서 두로가 칼을 품었다가 왕을 죽였습니다. 모범왕이 죽은 뒤에 신하들이 모범왕의 태자를 못 났다고 하여서 폐하고 왕으로 앉히지 않고 종실에서 맞아다가 세우니 이가 태조왕이다. 고구려 본기에 태조왕 이후는 확실한 연대가 줄어들었으므로 모본왕 본기부터서야 비로소 근거할 만한 재료가 되는 것이므로 모본왕을 주루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연대가 줄어든 자취를 감추려는 거짓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류왕과 모본왕과 그 사이에는 역사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본기에 모본왕 본기에서 보태면 이제 자료가 잘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모본왕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대를 줄여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스님께서 쭉 하십니다. 모본왕은 대개 주루왕의 3세나 혹은 4세가 됨이 옳다. 모본왕 때에 요동을 회복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네. 태조왕 3년에 요수와 십성을 쌓았으니 요동은 그 전에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고구려와 선비가 우북평, 의양, 상곡, 태원 등지를 침략하다가 최동의 은혜와 믿음으로 부르다가 다시 항복하였다. 그 기록이 되어 있다. 세출전 2억 7천만 전이 최동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세공이요 은신이 아니다. 그리고 또 조대기에 보면은 태조 육무 3년, 기원전 55년이죠. 당기 2388년. 요수의 십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략에 대비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본왕 때 요동을 침략한 기록은 없고, 태조왕 때, 기원 후 55년쯤에 십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본왕이 태조왕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연대를 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요서에 십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십성이 바로 위치로 보면은 갈석산 만리장성이 있는 안쪽에 전부 다 십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시성도 바로 만리장성 요수 나나 안쪽에 있었고 바로 여기 북경입니다. 북경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십성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시성 첫 번째가 안시성이니 개평부에서 동쪽으로 70리에 떨어졌다. 안시성 안시성이 개평부에서 70리에 떨어졌다. 석성이니 근안성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석성, 근안성에서, 석성은 여 근안성에서 50리 떨어져 있다. 근안성이니 안시성에서 남쪽으로 70리 떨어져 있다. 이 근안성은 안심성으로부터 남쪽에 70리에 떨어져 있다. 근흥성과 요동성, 요동성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은 요동성은 창녀서 남쪽에 경계에 있다. 요동성은 요동의 요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요동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동성은 서남쪽 경계에 있다. 바로 대능아의 서남쪽에 있다. 창녀의 서남쪽에 있다. 또 풍성과 한성과 옥정과 태성과 요택성이 있다. 요택성이 어디냐? 항와의 북류의 왼쪽 언덕에 있다.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요택이 있고요. 요택이 있고 요택성. 요택성이 50, 요택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탁성은, 요게 이제 요쪽에 있고.
또 여기 택성, 요택성, 요택성은 이제 여기에 있다. 택성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십성은 북경 주변에 여기에 십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분왕 때 쌓은 것이 이제 아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입니다. 2장은 오늘 마저 태조와 다음 왕들의 이제 통치,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통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은 세계, 태조부터 시작되는 그 세보가 계보가 틀렸다. 왜? 단지 선생님은 고구려 역사가 200년이 줄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앞쪽에 19대까지 앞쪽에 이제 몇 세대가 줄어들어서 중국에서 다 조작을 해놨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조의 세조에 틀리고 안 틀리고 하는 것은 사학가가 아는 채할 것이 아니고, 틀리고 안 틀리고는 사학자가 아는 채할 것이 아니지만은 고대사는 세대의 사실이 매양 왕조의 보첩에 딸려 전합으로 그 틀리고 안 틀림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먼저 태조왕의 세계를 말하기로 한다. 사학가가 틀리고 안 틀리고 하는 것을 아는 잘 것은 아니지만은 다 왕조의 그 보첩에 보면은 다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이 보첩에 보면 틀리고 안 틀리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태조왕의 세보를 한번 살펴보겠다. 전사의 태조왕을 유령왕의 아들, 고초가의 제사의 아들, 대주류왕의 조카라고 했으니 유류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연대가 줄어진 동안에 든 제왕이고, 강개토 대왕비, 강개토 대왕의 16대조이니, 강개토 대왕이 16대조이니 모본왕께서는 3대조가 되고 태조왕께서는 4대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유류왕을 태조왕의 아버지인 제사의 아버지로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면 속인 기록이다.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이다. 제사는 그 벼슬 이름이 고추가요. 고추가는 것, 고추가를 이도자로 기록한 것이다. 고주는 묵은 뿌리란 뜻이요. 지금 서구에도 묵은 뿌리를 고주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주라는 얘기입니다. 고주는 묵은 뿌리의 뜻이요. 가는 신의 씨란 뜻이다. 당시 오부 대신에 칭호가 된 것이니 고주가는 당시 종친 벼슬 대신에 벼슬 이름이다. 고주가는 당시 벼슬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소구에는 먼 동족을 고죽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사가 고주가의 벼슬을 가졌으므로 종친 대신임이 분명하고, 후원서나 삼국지에 처음에는 연나라는 왕될 권리를 잃었으나 그 적통 대인이 오히려 고추가라 일컬어 종묘를 세움을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연나라는 서부의 이름이요, 개나는 중부의 이름이니 고구려의 정치체제에 중부가 주가 되고 사부가 이에 부속하였으므로 이는 임금 때에 중부를 주어서 서부인 연나에서 왕이 나왔을 리가 없으니 이는 태조왕이 연나의 우두머리인 고주가 제사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모본왕의 태자가 개나를 차지하였던 신한의 아들로서 물러나 연나의 고주가 되었음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본기에는 태조왕 이후에 다시 주류왕의 후예로서 들어가 왕위를 이은 이가 없고, 강개토 경호태왕에 비해 대주류왕이 그 직조로 쓰여 있으니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대주류왕의 조카가 아니라 삼재손이 되는 것이다.
조카가 되는 거하고 삼세손에는 벌써 연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또 차대왕의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 전사의 차대왕은 제사의 아들이요. 태조왕과 한 어머니 아우라였으나 태조왕 당시의 차대왕은 왕자라 일컬었으니 차대왕이 태조왕의 아우라면 어찌 왕제라 아니하였는가. 현재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전왕의 아들이므로 또한 왕자라 일컬었다면 제사가 왕의 아버지요. 왕이 아니니 왕부의 아들로 왕제라 일컬는 애가 있는가. 태조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겨우 7살이요. 생모는 태후가 섭정하였으니 이때 제사가 생전에 있었을지라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라 어린이 맛도 못한 만큼 노쇠해서 7세된 아들에게 왕위를 내주고 아내가 섭정함에 이른 것인데 그 뒤에 어찌 다시 굳세어서 차대왕과 신왕과 인고의 삼형제를 낳았단 말인가. 낳음에 이르렀으랴. 제사가 정치상에 실정이 났으나 아들을 낳을 만큼 생식력이 강하였다더라도 차대왕은 즉위할 때 나이가 76세가 되니 태조왕 19년이 그가 난해요. 신대왕은 즉위할 때 나이가 77살이었으니 태조왕 37년이 그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쭉 그런 연대를 서로 비교를 하십니다. 비교를 하면서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다 서로 그렇게 지내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후한서에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들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실록이다. 본기에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거나 혹은 거짓 기록이 분명하다. 본기에 태조왕의 소자를 어수라고 하고 이름을 궁이라 하였으나 어수는 이두문으로 맛으라 읽을 것이고 궁이라는 뜻이다. 전자나 후자가 둘 다 태조왕의 이름이니 어수는 소자이고 궁은 이름이라고 나눌 것이 아니다.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니 수성으로 읽을 것인데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집 몽둥이를 가리키는 말이요. 태조왕은 전사에도 시호라고 하였으나 고구려는 처음부터 시호법을 쓰지 아니하고 생사의 그 공적을 찬양해서 태조 혹은 국조라 하는 존호를 올렸으며 차대왕은 그 공적이 태조왕 다음 간대로 뜻으로 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태조대왕과 이제 차대왕할 때 선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고구려가 강성한 것은 이 선배 제도 때문에 이제 강성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배 제도의 창설로 해서 고구려가 강성했다는 것이죠. 창설한 선배 제도로 창설한 연도는 이제 전사에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조의 이제 뒤에 설명한다라고 스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의의 이름이 태조왕 본기에 처음으로 보였으니 그 창설이 태조 차대 두 대왕대로 보는 것이 옳다. 선배는 이두자로 선인 한문으로 가르칠 선자와 신전선자를 쓰죠. 선인과 선일이라 쓴 것으로 선과 선은 선배의 선에 음을 취한 것이고 이는 선배의 배의 뜻을 취한 것이니 선배는 원래 신두수 교도의 보통 명칭이었다.
이렇게 선별 제도를 이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신라의 화랑은 진흥왕이 고구려의 선배 제도를 모방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화랑들이 즐겨했던 그 종목들도 수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들도 다 선배에서 받아온 것인데 그 종목도 고구려에서 수행하던 수박, 격금, 사예, 기마, 덕견, 깨금질, 씨름 이런 각종 기예가 같고 고구려의 선배는 조백을 입어서 조이라고 하듯이 신라의 선배는 꽃으로 치장을 하여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의 화랑 제도가 고구려의 선배 제도를 본받아서 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선배 제도와 화랑 제도가 발전이 된 게 바로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가 사상이다. 이렇게 뒤에 가면은 이제 논리 이론을 창설을 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조왕 때 와서 해마다 3월과 10월에 신두주 대제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칼로 춤을 추고 활을 쏘고 또 깨금질을 하고 택견을 하고 또 강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싸움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서 그 잘하고 못함을 서로 보면서 또 크게 또 사냥을 하고 또 짐승이 많고 적음을 보아서 여러 가지 내기에 승리한 사람을 이제 선배라고 일컬었다. 그렇게 화랑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을 꼽듯이 요 선배 중에서도 대제를 지내면서 이러한 경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을 이제 선배라고 이름을 지었다. 선배가 된 이상에는 나라에서 봉급을 주어서 그 처자를 먹여 집안에 누가 없게 하고 선배가 된 사람은 각기 편대를 나누어 한 집에서 자고 먹으며 앉으면 고사를 역사를 강론하거나 학예를 익히고 나아가면 나가서는 산수를 탐험하거나 성곽을 쌓거나 길을 닦거나 군중을 위해 강습을 하거나 하여 일신을 사회와 국가에 바쳐 모든 혼란과 괴로움을 사양치 아니하였다. 화랑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선행과 학문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서성으로 섬긴다.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조백을 허리에 두르고 그 서성은 조백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서성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싱크마리 두 대형 혹은 태대형이라 읽었고 그 다음은 마리 대형이라 읽었고 맨 아래는 소형이라 했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서성으로 모시는데 그 서성을 이제 싱크마리 두 대형 태대형이라 했고 그 다음은 대형이라 했고 맨 그 밑에 등급은 소형이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태대형 싱크마리가 모두 선배를 모아서 스스로 한 단체씩을 조직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싸우다가 죽기를 작정하고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인민들이 이를 개선하는 사람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로 보고 패하여 물러나오면 이를 업신여기며로 선배들이 전장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당시 고구려의 여러 가지 지위는 그의 골품으로 얻어 미천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지만은 오직 선배의 단체는 귀천이 없이 학문과 기술로 자기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이 가운데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다.
지금 함경북도에 제가 화상이라는 것이 곧 고구려 선비의 유종이니 고려 도경에 제가 화상은 화상 중이죠. 중이 아니라 성을 받고 난 사람으로 중과 같이 머리를 깎았으므로 화상이라 한다고 하였었는데 이는 실제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려 여러 가지 안시성이라든지 고구려 전투에 보면 제가 화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화상들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이라고 했는데 선임이라고 했는데 선임이 아니고 제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수들 사람. 그 제수들이 중과 같이 머리를 깎고 있었으므로 화상이라고 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려 도경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실제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성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제 서경, 바로 도로공경을 지은 사람이죠. 서경이 다만 진화 한나라 때 제인을 머리를 깎고 노비죠. 노라 일컫는 글로 인하여 드디어 제가 화상을 형벌받은 사람이라 억지에 판단을 한 것이다. 대개 고구려가 망한 뒤에 선배의 남은 무리들이 오히려 그 유풍을 유지하여 마을에 숨어서 그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 선배란 명칭은 유교에서 유교에 뺏기고 그 머리를 깎은 까닭으로 해서 제가 화상이란 가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고 후손이 가난해서 학문을 배우지 못하여 조상의 옛 일을 갈수록 잊어버려 자기네들 내역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중도 아니요 제수도 아니다. 바로 선배들이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한 말이다. 그걸 서경이 고려 도경을 지을 때 잘못 알고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송도 개성이죠. 개성의 수박이 곧 선배 경기 중에 하나이니 수박이 진화에 들어가서 금법이 되었고 아마 뭐 소림 금법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금법이 되었고 일본에 건너가서 유도가 되고 조선에서는 이조시대 때 물을 천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자치가 거의 전멸하였다. 그런데 요새 수박에 대한 얘기들은 또 많이 나오고요. 수박을 또 수련하는 사람들도 많죠. 수박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무예를 뜻합니다. 손과 발 또는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예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수박, 한문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수박, 수벽타, 수벽치기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포개가 되는데 수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편찬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예의 이름이다. 수박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국 사서인 한서 예문지의 수박편에 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구려에서 선배들이 익혔던 무예 중에 하나가 이제 수박이다. 그 수박이 중국에 가서 금법이 되었고 일본에 가서는 유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전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예 도보 통지나 무예 도보 통지나 의정 무예 통지 통지에 보면 수박의 여러 가지 동작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왕과 차대왕 시대에 이제 제도들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는데 네, 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춘왕 때에는 작은 나라들이 늘어서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제 규모가 처음이라 초창기라 나라로 나라에 이제 체제를 갖추지 못했는데 태조왕 때에 와서 차대왕이 왕자로서 집정을 하면서 각종 제도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대개 당군 왕금조선이나 삼부의 것을 참작하여 대동 소유하게 만든 것이고 그 뒤 대마다 다소 변경이 있었으나 대개 차대왕이 마련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태조왕 때는 충모왕 때는 제도가 완비되지 못했는데 이제 태조왕 때에 와서 차대왕이 된 그 왕자가 제도를 마련했는데 대개 왕금 조선이나 삼부여 때 제도들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그 범위는 크게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말함과 불안, 사만의 제도를 모방해서 정부에 재상을 이제 세 사람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상은 이제 신가, 발지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신가는 태대신이란 뜻인데 이두자로 상가라 쓰고 신가는 이제 별명이 마리로 머리라는 뜻이랍니다. 이두자로는 대로라 쓰고 신가는 마리를 한문으로 국상 혹은 대보라 썼다. 팔지는 팔꿈치란 뜻인데 이두자로 평자라 쓰는데 한문으로는 좌보 우보라 썼다. 위에 세 가지들을 만일 한문으로 쓴다라면 두신과 갱신과 고신이라 할 것이지만은 글자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대보, 좌보, 우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만곡이나 해동곡이 고구려 곡이에 그런 책에 보면은 간혹 대로 패자 평자로 기록하고 있고 혹은 이제 뒤에 것을 쫓아서 대보, 좌보, 우보라고 한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이두와 한역의 이동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를 이두로 바꾸고 이두를 한문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철없는 붓으로 마구 빼고 마구 넣고 섞고 갈라놓았으므로 좌우보를 고쳐서 국상을 만들었다. 패자 암으로 좌보를 삼았다. 하는 따위의 우선거리가 그 사기 삼국사기에 가끔 나온다. 그리고 전국을 동서남북 중 5부로 나누어서 동부는 술라, 남부는 불라, 서부는 열라, 북부는 줄라, 중부는 기우라라고 하니 순나, 관나, 연나, 전라, 갯나나는 곧 술라, 불라, 열라, 줄라가 가오라 이런 이제 이두자인데 관자의 관은 뜻을 취하여서 불로 이룰 것이요. 그 별명인 비루나 비루는 음을 취하여 불로 이룰 것이니 진화사 중국사의 관나는 곡 고구려의 이두자를 직접 수입한 것인데 삼국사에는 관을 관으로 고쳐서 그 뜻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부 제도를 진화에서 가져가서 그대로 쓴 것인데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지을 때 이 관자를 해석을 잘못해서 한문에 관자를 다르게 써서 우리의 것을 가져간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또 네 개의 나라 소국이죠. 그것도 이제 말씀을 주 이제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큰 이제 의견을 쭉 하십니다. 도사나 라산이나 이런 말들도 다 이두를 한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그리고 김부식이 잘못 써서 이러한 용어의 명사에 혼선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치라는 것 또 뭐 누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국지나 후이서나 양서나 후주서 당서 이런 데 이제 계급에 대한 내용들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벼슬 이름들 12단계의 그 계급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선어를 모르는 진화의 역사가들이 전에 들은 것들을 번역해서 자기들 걸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누락된 것도 있고 와전된 것도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통전에 통전은 이제 당대에 당나라 때 이제 정치가이자 역사학자 두가 쓴 책이죠. 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중국 역사에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서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더 먼저 나온 그리고 또 정서로서 정평이 나 있는 통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통의 하나이죠. 십통의 하나인데 통전의 당 천보 이전의 역대 경제나 정치나 예법이나 병법이나 형제 등 전장 제도와 지지 지리지도 지지와 민족에 관해 기술한 이제 전문 서적인데 2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책이고 이제 제목이 전부 한 1500개 정도에 나와 있고 글자 수는 190만 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사입니다. 정서죠. 여기에 의하면은 고추가를 빈객 맡은 자라고 한 것은 당시 고구려의 종친 대관인 고추가가 외교관이 된 것을 보고 마침내 고추가를 외교관 벼슬로 잘못한 것이요. 구당서에 조의 두 대형이 3년만큼씩 바뀐다라고 한 것은 선배의 수석을 대신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배의 수석을 대신의 수석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조의 두대형, 조의 선사, 조의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선배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태대형이나 두대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배의 최고 높은 등급 두대형이 3년 만에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전에도 보면은 잘못 적었다. 선배의 수석을 대신 그러니까 벼슬 중에 대신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추가 통전에 고추가를 외교관으로 잘못 적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단재생께서는 처음에 역사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 1세기경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문헌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다 해서 이제 2절까지 고구려 1세기경의 제도 중에 이제 선배 제도라든지 또 정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는 정전법은 고구려에서 행하던 것을 이제 맹자가 가져가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제도도 우리의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통전에 보면 이렇게 잘못 적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왕망이 문화를 통합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28편 이제 고구려의 한족 추출과 액강토 회복
고구려가 옛강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조선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물정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가 어떻게 진화족도를 축출을 하고 또 고조선의 땅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Thank you.